네, 안녕하세요. 금빛테디입니다. 제가 암때 부러진 거에 대해서, 암때가 갈라졌죠. 네, 지금 제가 S5 암때가 비행하고 와서 점검 중에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서 영상을 올렸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암때에다가 네임펜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런데 그 네임펜의 영향 때문에 암태가 갈라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도 갈라져야 되는데 얘는 안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진짜 갈라지는지, 그런 것 때문에, 네임펜 때문에 갈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험 강도를 조금 높일게요. 네임펜 때문에 갈라진다 그러면은 뭐 웃기는 얘기 같아서 저 라이터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라이터 기름을 라이터 기름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물어볼 게다 가지고 있어서. 바이크 체인 세정제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체인 세정제의 주성분은,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말고 뭐라고 써 있는데, 주성분이 독성이 있는 알킬페놀계, 부톡시 에탄올, 독성이 있는 거네요. 예. 뭐,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쓸만한 게 보겠습니다. 방청 윤활제가 있는데 얘도 기름이나 뭐 이런 거죠. 얘는 방청 오일이고, 가장 독한 걸로는 스티커 타르 제거제가 있습니다. 얘는 성분을 한번 볼게요. 성분이 안 보이네요. 불수원 석유 정제물 들어있대요. 독성 있고 타르 스티커 제거제. 얘가 아마 그런 거 접착 성분을 녹이는 데는 얘가 제일 끝내줄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쭉쭉 발라서 뿌려서 한번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X5 암대죠. 얘가 X5 암대입니다. 얘 X5 암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완전히 분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스트로 스위치 암대입니다. 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른 새 거. 그리고 이건 중국산 250 프레임 암대입니다. 얘는 옆에 뭐 코팅 같은 거 아무것도 안돼 있죠. 그리고 지금 모샵에서 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그 카본으로 된 아래 그 합판 플레이트입니다. 이거 배터리 모호용. 그리고 얘는 XB 암대예요. 근데 이쪽에 그 제가 그 코팅을 해놨어요. 코팅제를 발라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발려 있습니다. 아마 이쪽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갈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 발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갈라지고 안 갈라지는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화학성이 어떤 제품이 좋은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라이터 기름을 한번 발라서 좀 잠깐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이쪽은 제가 이미 발라놨으니까 이쪽에다 라이터 기름을 암대에다가 뿌려서 골고루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에 코팅이 안된 부분에다가 라이터 기름을 골고루 발라서 스며들도록 뿌려주고요. 라이터 기름에 솔벤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라이터 기름에는 솔벤트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그 접착제를 녹이는데도 그 스티커 제거하는 접착제 뭐 이럴 때도 많이 쓰죠. 듬뿍듬뿍 발라주고요. 중국산 저렴한 배터리 보호 플레이트입니다. 발라줍니다. 얘도 중국산 250 프레임 암대입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뿌려주죠. 뭐 이렇게 잠깐 두고서 도대체 어느 게 이제 이 제일 약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대가 갈라지는지 망치도 하나 준비해서 툭툭 쳐볼게요. 그래야지 좀더 확실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까 그 X5 이 암대 갈라지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카페에서 주고받았어요.
이제 이 암대가 실키 코팅, X5가 실키 코팅 버전이라고 했는데, 이 실키 코팅 버전인데, 제가 이걸 발랐기 때문에 암대가 갈라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네임펜 때문에 암대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냐? 네임펜을 여기 암대 끝에다 이렇게 빨갛게 발랐다고 해서 암대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냐? 아니다. 침투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다투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걸 교환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X5 프레임에다가 그 5셀을 세팅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암대가 갈라져갖고 기체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암대가 갈라져서 추락을 한 건지, 추락을 해서 암대가 갈라진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제가 책임지라 그러면 그 추락한 다음에는 다제 책임인 거예요. 추락을 했으니까. 근데 날르다가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보통 추락하면은, 아, 데스롤이라고 하면은 변속기 모터 체크하지 암대 갈라졌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미리 체크라고 할때 가야 될것 같아서, 아, 여러분, 이런 거는 좀 구매하실 때 신경을 쓰세요라고 했더니,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산 드론 저변 확대에 매우 저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저 소비자인데, 국산 드론 뭐잘 돼서 잘 팔리고는 좋죠. 그래서 뭐 프레임이 싸고 저렴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업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지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예. 업체가 사서 해야 할 일이죠. 드론 끝에다가 아주 듬뿍듬뿍 가장 예민한 곳에 듬뿍듬뿍 발라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제가 조금 그 사실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게시판에서 그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조금 흥분을 해서 흥분할 일이 아닌데 말이죠. 예, 절대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냥 아, 그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말이죠. 이런 실험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5분, 6분 정도 지금 계속 발라놓고 조금 더 뿌려볼까요? 충분히 뿌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스며들 시간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지를 준비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절대 제가 막 돈이 넘쳐나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확인할 때 마침 저렴한 프레임이 있어서. 자, 이거 아까 그거죠? 예, 네. X5 암대. 자, 일단 올렸던 거 닦고. 자, 라이터 기름인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스티커가 있잖아요. 예. 네. 이 스티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통 그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제가 여기다가 에바폼 같은 거를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거 닦을 때 라이터 기름 잘 씁니다. 이렇게. 네, 라이터 기름 잘 써요. 얘는 갈라짐이 없네요. 자, 진짜, 진짜 많이 부은 거 보셨죠? 예. 얘는, 예. 어우, 손에 이렇게 녹아갖고 막 끈적거립니다. 예. 괜찮죠? 괜찮습니다, 지금. 끝에. 뭐, 공구, 잠시만요. 자, 여기 듬직한 거 있네요. 네. 약간 물컹거리지도 않고, 갈라짐도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거 비틀어보면 아는데, 예, 전혀 갈라짐은. 때려볼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XB입니다. XB 암대고요.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뭐 갈라짐 같은 거안 보입니다. 때려볼게요. 예, 제가 때린 자리는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예,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갈라짐 같은 거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얘는 스위치 프레임이죠. 예, 스위치 프레임입니다.
스위치 프레임이죠. 네. 네, 괜찮습니다. 튼튼합니다. 자, 이거는 중국산 저렴이 프레임이고요. 네, 육안으로 봐서 뭐 갈라짐 같은 거 안 보입니다. 얘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얘가 결정적으로 그 가장 저렴한 카본 배터리 보호 플레이트 밑에 가장 밑에서 이제 흠뻑 먹었어요. 지금 흠뻑 먹었어요. 예. 예, 전혀 이상 없죠.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라이터 기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이 접착 성분을 가장 잘 녹이는 타르 스티커 제거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발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실험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 기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씩 발라서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듬뿍 뿌렸죠. 네, 보이시나요? 듬뿍 뿌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좀 뿌려주겠습니다. 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충분하게 흡족하게 뿌렸습니다. 네, 흡족하게 뿌렸고요. 그 다음에 XB도 이쪽이 제일 약한 부분이고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듬뿍 뿌렸습니다. 라스트로 예, 스위치 예, 스위치 암프입니다. 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얘가 오늘 문제를 일으켰던 X5의 암프. 제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솔벤트가 들어간 네임펜, 솔벤트 성분이 포함된 네임펜이 여기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아예 그냥 예, 솔벤트 성분이 더 듬뿍 들어간 예, 스티커 제거제를 이렇게 듬뿍 발라주겠습니다. 예, 듬뿍 발라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실험을 하냐면 제가 어떤 네임 밸류를 얻고자 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떤 그 지명도를 얻고서 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가 제가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혹은 문제가 되거나 어떤 선택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걸 가지고서 저처럼 시작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사실 레이싱 드론 파츠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제가 리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용, 제가 쓸 수 있는 비용의 한도 안에서 제가 직접 사서 혹은 이런 거는 좀 사서 해보고 제가 해보고 싶고 혹은 인기가 많아서 이런 건 쓰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그런 쪽지를 봤거든요. 아, 도움이 많이 된다. 아, 영상 잘 보고 있다. 혹은 지난번에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경찰 날리는 요 인천 경서동에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도 힘을 얻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나쁜 제품,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뭐 제가 해야 되는 제가 쓰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직접 체험하는 것 범위에선 제가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업체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는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품은 솔직히 제가 물건을 좀 많이 샀습니다. 뭐 제가 모 샵 두 군데에서는 VVIP입니다. 예, RVIP라고 농담을 해요. 예, 지난 몇 개월 동안 200만 원어치 물건을 샀거든요. 사은품으로 받은 거는
그 모샵은 사탕 주시고요. 예. 모샵은 요번에 출력물들 몇개좀 보내주셨어요. 3D 프린트 출력물들 몇개 보내주셔서 달아놨는데, 예. 그것도 잘쓸 거고요. 그 정도입니다. 나머진 다 대돈 주고 사요. 뭐 특별히 할인을 받거나 뭐 DC를 더 받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대돈으로 하는 겁니다. 제 돈으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 야 이거 이 회사 망해라 이러고서 글을 올리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썼는데 제가 오늘 비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함이 발생한 게 프레임이다, 모터다, 변속기다. 그럼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행을 했는데 변속기가 나갔습니다, 프레임이 나갔습니다.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사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라, 같은 제품을 사실 때도 고려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이 저해되는지 망했다든지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전 그런 얘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잘 되려면 좋은 제품 만들어서 잘 팔면 되죠. 그죠? 예. 그게 왜 유튜브 한 사람, 유튜브 영상 올리는 별것도 아닌 사람, 구독자 165명짜리에 망할 회사면은 그거보다 빨리 망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그래서 이런 영상까지 찍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야 되나라고 싶은데, 그 논쟁이, 종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충분히 스며들지 않았나 한번 싶은데요. 5분, 6분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여기 스티커 붙은 자리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니까, 지워지네요. 이렇게 잘, 충분히, 부분 부분 스며들었습니다. 좀 아까보다, 좀 이게 이제 닦고요. 솔벤트랑 이것도 스며들었을 테니까. 좀 닦고, 아까보다 강도를 좀 높여볼게요. 자, 강도를 좀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벤치로. 갈라지나요? 좀 세게 두들겨 볼게요. 기스는 나는데, 예, 갈라짐은 없습니다. 예, 갈라짐 없고요. 자, 이거는 스트로, 스위치 암테입니다. 아까 똑같은 거 발라줬죠? 여기 담겨 있는 거다 똑같이 발려져 있습니다. 네, 갈라짐 없습니다. 예, 갈라짐 있으면 이게 쩍 하는 소리가 났을 건데. 예, 갈라짐 없고요. 아무튼 기스는 좀 났네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얘는 X5 아니 이제 XB 암대죠? XB 암대, XB SR. 암대입니다. XB? 예, 이게 지금 예, 2홀짜리 XB 암대예요. 똑같이 달라졌고, 이쪽이 조금 더 얇아서 두껍긴 하지만, 요거 뭐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여기가 부러지네요. 여기가 휘네요. 많이 여기가 휘어지죠. 이게 이렇게 휘어집니다. 예, 이렇게 휘어졌어요. 암대가. 얘는 침투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어디서 오는 차이냐고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요 암대에 얘는 코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마감이. 근데 얘는 안돼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아마 여기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스트로 쪽은 제가 이거 별도로 암대에다가 이런 코팅 그 저희 순접 작업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순접 작업을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순접 작업을 얘는 예, 그런 거 없는데 얘는 역시 확실히 이쪽에 침투가 빠른 것 같습니다. 중국산 25프레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뭘 바르셨는지는 분명히 기억하시죠? 제가 맨 처음에는 이걸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로 테스트를 했어요. 예, 스티커클리너. 매우 독한 발암물질 듬뿍 든. 자,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산 이 프레임도 갈라진 같은 건안 보입니다. 갈라진 같은 건안 보이고, 얘가 지금 제일 약하네요. XB가. 그 다음에 중국산 저렴이, 카본, 버튼 플레이트, 아니, 배터리 보호용 그 커버입니다. 한번 볼게요. 얘는 구멍이 많아서 좀더 불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도 사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좀 넓습니다. 안대 구멍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란 생각은 좀 들어요. 얘도 구멍이 많았지만. 괜찮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라이터 기름으로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뭐 말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임펜 발라갖고 네임펜 바르거나 이런 거 바르면 이게 안으로 스며들어가갖고서 암대가 갈라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 정도의 약하다면 내화학성이 없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문제입니다. 네임펜 정도의 갈라지는 내화학성이 없는 것도 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한 결과 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XB만 이렇게 좀 휘어졌는데 살짝 휘었습니다. 잘 보시면 얘는 여기가 좁아서 그 강성이 좀더 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산도 끄떡이 없습니다. 뭐 두들기고 막 별지랄 다 해도 끄떡이 없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 기카본 제품은 기본적인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압착이 충분히 됐다 그러면은 그 사이로 쉽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압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네임펜이라든지 욕쪽에다가 뭐 마킹을 좀 했다 그래서 이게 암대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그쵸. 카본이니까 석유 같은 제품들, 솔벤트 이런 거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이런 석유 제품들은 카본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괜히 저처럼, 네임펜 발라서 암대가 갈라졌어요 하는, 별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본 플레이트 제품별 내화학성 실험을 마쳤습니다. 내화학성은, 스티커 타르, 천연 오일로 말끔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유성 뭐 해서 되어 있지만, 리모넨 석유 정제물 들어있겠죠. 석유 정제물인데, 스티커 제거하려면 기본에, 으로 솔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라이터 기름, 라이터 기름으로도 발라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뭔가 더 테스트할 게 있으면은 테스트 뭐내 완전 뭐 정제 100% 솔벤트는 없으니 이걸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비하실 때 아무래도 여기다 이런 양면 테이프 같은 거 많이 쓰시고 나서 이거 양면 테이프 이렇게 많이 닦으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거 닦아갖고 암테 갈라졌다 소리 들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